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TV BJ 라오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불을 끈 이유는 이게 너무 하얀색이어서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광어회거든요. 광어회, 그리고 물회. 그리고 네이버에 라오 쇼핑몰, 다음에도 라오 쇼핑몰 검색하셔서 저희 쇼핑몰 많이 주문해 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원가입 꼭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그리고 저희가 스폰 받는 거 여기, 이거 많이, 이거 I love Nikki 이거 제 사이트로 굉장히 많이 주문을 하셨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아, 주문을 한게 아니라 많이 다운받으셨고, 하나 멤버스도 많이 다운받으셨다고요. 많이 다운받으셨더라고요. 예. 커피 잘 먹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애니툰, 우리 쿠폰번호 1008000, 예. 많이 이용해주시고, 우리 여성분들 화장품 미구아라 5종 샘플 이거 쇼핑, 5종 샘플 드리고 쇼핑몰 지원금 2,000원 드린다거든요. 미구아라 네이버에 검색해서 이거 많이 가입해주시고, 쿠폰번호 꼭 사용하시고, 새디스크 많이 이용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해주시고, 아프리카로 TV로 보시는 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먹어볼게요. 자, 며칠 전부터 물회를 너무 먹고 싶어서 일단 비벼볼게요, 여러분들. 예. 너희들이 물회의 맛을 알아? 아, 근데 여기 물회를 너무 조금 준다. 니들이 물회 맛을 알아? 어? 이야. 야스 야스 좋구요 좋구요 예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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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회가 되게 시원하거든요. 이거 먹어본 사람만 압니다. 진짜로 존나 맛있어요. 민정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죽여주네 얘들 죽여줘. 예. 이건 광어회. 자, 뭐부터 먹어볼까요 여러분들? 예. 어떤 거부터 먹어볼까? 우리 국산 석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떤 거부터 먹어볼까요? 딱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회? 물회 아니면 그냥 광어? 어떤 거? 네, 19일 됐어요.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제 회 별로 없으면 광어에 넣어야지. 광어? 오케이. 자, 이렇게 딱 집어서. 자. 아이스 케이킹. 우리 엄마가 되게 좋아하는데 엄마랑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가 회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별로 사람이 없는 계약해서 그런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뜨겁지 않아요. 제가 원래 호호 불어먹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예. 유정 언니랑 처음에 어떻게 만났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원래는 제가 쇼핑몰 대표였고, 유정이가 직원 같은 그런 직원, 뭐 모델이었죠, 저희 쇼핑몰. 예. 어떻게 보면 직원이죠. 예. 그렇게 알게 돼서 만난 거예요. 아, 알림 안 보냈나, 내가. 뭐또 질문 있습니까? 저는 좀 질문이 많은 걸 좋아해서. 예. 오늘만 불고기 먹을게요, 님들. 광어회가 좀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흰색이라서, 안 보이네요. 이쁜 것도 있고, 그리고 유정이를 보면은, 뭔가 좀, 애를 위해서 나도 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가져져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더 일을 더 빡세게 하는 것 같아요, 님들. 이거 34,000원입니다. 물회 먹어볼게요. 와, 되게 시원하네. 이게 잠이 팍 깨네요, 님들. 성격도 되게 착하죠. 유정이가 그러니까 표현을 많이 못하는데, 애가 다 해주려고 하는 게 있어. 진도요? 끝까지 갔으면 좋겠죠. 에? 뭐라고요? 네. 수입이 좋냐고요? 네, 요번에, 뭐, 거기, 저희가 협찬을 300명이나 넣어서 홍보를 많이 해주셨는데 되게 좋아요. 스티커 한개 감사합니다. 회도 상추에 싸먹냐? 야, 회도 상추에 싸먹어요, 님들? 오빠가 잘 챙겨줄 것 같다고? 더잘 챙겨줘야죠. 더잘 챙겨주려면 저도 열심히 벌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좀, 저는 좀 미래까지 보는 성격이라서,
예, 더 열심히 해야죠. 저 아니면은 누가 저 이쁜 알을 잘 챙겨주겠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네. 진도요? 그걸 왜 물어보는 거예요? 대신해 줄 거예요, 님들? 예. 여름에 회 먹으면 안 좋다던데 조심하라고요? 아, 괜찮아요. 전 죽어도 돼요. 예. 아, 좋다, 좋아. 너무 시원하네요, 님들. 안 시원해 보이냐? 이게 얼음이 억수로 많아요, 님들. 뒤지지. 맛없어 보이지. 너희가 어려서 그래, 이것들아. 형처럼 말이야, 아, 나도 어리구나. 미안합니다. 네. 제가 애늙은이라서. 여자친구 어디가 좋냐고요? 좋은데 이유는 없다만, 굳이 뽑자면은, 좀, 엉뚱한 모습도 은근히 매력이 되고요. 엉뚱한 모습이 항상 귀여워요. 막 사투리 쓰면서 막, 어? 이러는 게좀 귀엽고. 그리고 애가 너무 착해요. 예. 그래서 좋아요. 욕이니 칭찬이니. 칭찬이죠. 예. 계속 보고 있었어, 유정아? 그죠? 존재 자체가 좋긴 좋죠. 존재 자체가 좋긴 좋은 게 아니라 완전 사랑스럽죠. 예. 그러니까 원래는 좀 커플들 같은 경우가 저희가 장거리잖아요. 장거리이기 때문에 막 보고 싶고 막못 기다리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못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 유정이를 보면은 자꾸 나도 조금 더 기다려주고 싶고. 항상 유정이 때문에 더 열심히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일을 좀 굉장히 빡세게 하는 것 같아요. 방송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진짜 밤새 가면서 하거든, 진짜로. 저 아니면 누가 저 이쁜 아를 챙기겠습니까? 그죠? 더 보고 싶고 그러죠.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작게랑 저희 스폰서 많이 해주시고 저희 쇼핑몰 많이 이용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님들. 이상형이요? 저는 좀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요. 예. 근데 저는 지금 여자친구가 있는데. 김오띵. 하고 싶다, 동거. 장거리 연애의 장점과 단점? 단점은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거고, 장점은, 장점 같은 경우는 좀 많은데?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 않나요? 저는 다 좋은데요. 님들아, 저 여기 회가 없어서 좀 투척 좀 할게요, 님들. 여기 있는 거싹다 투척해야지. 신발. 아, 무게가 너무 맛있어, 근데. 유정 언니 부산사입니다. 예. 내 여자친구가 제 이상형이죠. 양이 별로 없다, 물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 이렇게 넣어서 먹어도 되지 않냐? 그지? 회 얼마 치냐고요? 모르겠어요. 저 이거 세트 메뉴로 시킨 거라 34,000원 냈거든요. 예.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겨찾기랑. 제가 어제 방송을 못킨 이유가, 제가 원래도 어제 유튜브에 먹방 업로드랑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밤새서 일해가지고 너무 피곤했어요, 님들.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님들. 이사 가면 매일 볼 수도 있겠다고요? 네, 그래서 생각 중이에요, 지금 어디로 갈지. 내가 만약에, 여자친구 방송 보면서 배시시거리고 계실 때, 네, 저는 항상 그러고 있죠. 추천 감사합니다. 예. 되게 맛있네요. 40평 집? 거기 갔다가 몇년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 갈까 생각 중입니다.
가야죠. 근데 제가 사업자 등록이랑 그런 것 때문에 바로는 못 가고 좀 기다려야 돼. 등록지 때문에 절차가 존나 복잡해요, 진짜로. 예. 갈수 있죠. 지금은 당장 갈수 있어요. 안 헤어지면 되지. 안 헤어지고 내가 더 잘하면 되죠. 아, 물회 오랜만에 먹는데 진짜 맛있다. 또 언제 만났냐고요? 주말에 제가 부산 갈 수도 있고 모르겠네요. 뭐 먹으면 키 크냐고? 내가 제일 궁금한 거다. 뭐 먹으면 키 커요, 님들? 결혼이요? 전좀 일찍 하고 싶어요. 예. 아, 맛있다. 유정이랑 내년에 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가도 된다고 허락하냐고요? 저는 항상 이루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엄마는 옛날부터 저를 예, 뭘 하든 신경을 안 씁니다. 예, 뭐든지 잘할 줄 아니까. 엄마가 그래서 어디 가도 상관은 안 해요. 예. 대신 걱정은 하시겠지. 항상 가깝게만 살다가 엄마랑 멀리 떨어지니까 걱정은 하시겠죠. 그래서 자퇴를 했죠. 그렇죠? 예. 자퇴했는데 그나마 저는 잘 살고 있잖아요. 예, 그것만으로도 어디예요. 저는 다른 애들처럼 그렇게 막 사고치고 그러려고 자퇴한 게 아니라서. 예. 저는 제할일 열심히 하면서 잘하고 있잖아요, 님들. 그건 인정? 그래서 저는 자퇴한 거에 옛날엔 후회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딱히 없습니다. 예. 저 그냥 물회 다 말아서 먹어도 됩니까? 해야죠, 혼인신고.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찾기나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물 끄니까 좀 살짝 나른해 보이지 않냐, 사람이? 근데 물회가 너무 시원해서 그냥 이렇게 먹기에는 좀 그래서 좀 말아서 먹어야겠다. 하면 좋죠, 너무 좋죠. 예. 라오님 친구들이 라오님 보고 돈 꺼달라나요? 아, 저는 친구들이 저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예. 저랑 친한 친구들이면 괜찮은데 좀 이제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은 애들이 있잖아. 아, 우리 문예민이님 응원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님들. 즐겨 찾기랑. 친구들이 나를 좀 어려워해. 내가 좀 성격이 좀 딱딱 좀잘 끊어내는 스타일이고 좀 싸가지가 없어요, 제가. 다른 이제 제가 이제 챙겨주고 싶은 사람은 내 사람이다 생각하고, 내 사람이다 생각하면은 저는 착하게 하는데, 내 사람이 아니면은 저는 그렇게 좀 띠끄 싸가지가 없어요, 진짜로. 예. 그래서 돈 빌려달라고 하는 애들은 진짜 친한 친구가 아니면은 없지. 근데 친한 친구에도 돈 빌려달라는 사정이 다 딱한 사정이라서. 완전 잘 지켜줄 듯이라. 저는 책임감이 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만약에 능력이 없어지고 그래도 저는 전 어떻게든 일으키려고 노력을 해요. 아, 너무 먹고 싶은 거니까 여자친구도 라우랑 결혼하겠대요. 네.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잼재님 안녕하세요. 할 거죠, 그쵸, 유정 씨? 예. 저는 진짜 잘 지켜줄 자신 있습니다. 예. 1년 안에 네가 뺏는다고? 안 돼. 봐봐요, 한다잖아요. 엄마한테 용돈 주냐고요? 가끔씩이요. 예. 진짜 가끔씩. 옛날에는 좀 줬는데, 요즘에는 제가 사업하고, 아, 솔직히 말하면은, 진짜로, 나는 쇼핑몰이 잘 나가면은,
이제 수익에 적자가 안 나겠지? 어느 정도 이제 나도 이제 모이는 돈이 생기겠지 했는데 재고값도 그렇고 택배비도 그렇고 너무 어마어마한 거야. 머리가 쓸 데가 너무 많아요 진짜로. 저 머리도 안 좋은데 그래서 요즘은 잘 못 드리고 있어요. 엄마는 예전 집에 사냐고요? 아니요, 엄마는 새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고 계시고요. 저는 이제 옛날에 제가 살았던 집으로 저는 유정이랑 같이 들어갑니다. 예. 적자 날 때도 있냐고요? 그지? 적자 날 때도 있지. 저희는 아직 초기라서 적자 날 때도 있죠, 가끔씩은. 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 자기의 노력이 중요한 거지. 대박 나라고요? 저는 뭘 하든 대박 납니다. 죄송하지만. 죄송합니다. 네, 좀 그만했죠? 예. 네. 엄마가 보죠. 예, 새아버지랑 굉장히 친합니다. 너무 친해요. 얼마나 잘해줄 거냐고요? 그냥 밖에도 못 나가고 내 옆에만 꼭 붙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저를 좋아하게 만들어야겠죠? 네. 그만큼 잘해줘야죠. 옛날엔 어렸을 때 새아버지 성격이 좀 나쁘다 생각했는데 지금 좋아요. 솔직히 저희 엄마랑 많이 싸우긴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새아버지가 착해요. 예,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서 맨날 엄마가 욕을 해요. 예. 새아버지가 너무 착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옛날에는 저한테 좀 하는 행동이 좀 저는 좀 아니꼽게 많이 봤었거든요. 예, 근데 착해. 엄마가 잡고 사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 엄마가 잡고 살아요. 네, 새아버지를. 저희 아빠도 뭐 우리 엄마랑 살았을 때 저희 아빠도 엄마한테 잡혀 살았거든요. 나랑 우리 아빠가 그러니까 좀 잘 지는 스타일이야. 저는 아빠의 붕어빵이라서 아빠랑 다 똑같아요. 술도 못 먹는 것도 아빠 닮았고. 엄마가 방송에서 새아버지 언급해도 된대? 아, 새아버지 옛날에 제 방송 나온 적 있어요. 예. 저희 가족은 방송에 대해서 긍정 갖고 있어요. 저도 5살인가 아버지 마지막으로 봤어요. 그래서 라온이 마음 잘 아는데 새아버지 좋은 분이라서 다행이네요. 아, 진짜요? 한나남친이 나중에 저희 사무실 놀러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예. 정말 나중에 정말 할 게 없다 싶으면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예. 제가 진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같은 사람을 도와줄 거거든요. 크게 성공하면은. 예. 착하게 마음 써야죠. 예. 한 번 살 다 뒤지는 거. 안 그렇습니까? 예. 저는 진짜로 너무 어렸을 때 힘들게 살아서 마음을 좀 착하게 쓰려고요. 예. 사랑은 유정이랑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정공주 씨 방송 안 키십니까? 예전 집 월세로 들어가냐고요? 아, 예전 집은 40 몇 평이었지? 2평이었나? 8평이었나? 월세가 아니라 매매요. 이제 제 명의예요. 제 거예요. 런던 국기 사랑님 감사합니다. 그 모유정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예. 지금 집 28평. 모유정이요. 죄송합니다. 예, 드립이었어요. 잘못 말한 거예요. 저 먹방 끝나고, 저도 오늘, 아까,
마저 못한 일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바로 종료해야 돼요, 오늘은. 어제 홍보 한번 하는데 대박이 터져가지고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폰서 많이 해주시고 쇼핑몰 많이